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온 오명희 집사입니다. 경상도 말이라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들, 딸 두 자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2년 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마른 신앙생활과 꺼져가는 불씨로 두려움과 함께 영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주님이 오신다면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니까 기도가 메말라가고 떡을 떼는 교제가 없으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오래전부터 바라던 기도의 처소를 구하기 위해 도심으로부터 떨어진 외곽으로 집을 구하게 되어 올해 5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에 유튜브를 통해 강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저희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시간시간 유튜브의 말씀을 들으니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토요일에 안디옥 교회를 와서 8시 기도회를 참석하고 그날 교회에서 자고 조용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창원에서 강주 안디옥 교회까지 2시간 이상 걸리니까 부담도 되고 이런저런 생각에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의 부담감보다 안디옥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과 목사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미약하나마 목사님께 힘이 되어드리자 싶어 선거 전 주일에 가서 등록을 하자고 하니 남편이 흔쾌히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3월 첫 주에 설레는 마음으로 강주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차 밖에 풍경을 보다가 저 순천쯤 와서 산 중턱에 무지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무지개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도 운전 도중에 이렇게 함께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분명 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쁘고 너무나 기쁘고 그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평안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 토요일 오후에 일을 마치자 내일 예배 드리러 갈 생각에 너무 기쁘고 설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보고 싶고 내일은 어떤 영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렸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가 강주 안디옥교회 식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오가는 길이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